날씨가 갑자기 엄청 추워졌어요. 오늘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가을 겨울 아우터랑 액세서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특히 코트! 오늘 정말 대박적인 코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번 겨울에 인생 코트 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 코트가 누구한테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코트거든요?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이즈가 3X 중에서 3X 라지까지 나와서 키 작요, 키 큰요, 마른 분, 통통한 분, 어떤 체형이든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. 설명이 너무 장황해서 협찬 의혹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전부 내 돈 내 산이라는 점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첫 번째는 가을 아우터입니다. 지금 입고 있는 이 자켓인데 이거 입은 사진 블로그에 올렸을 때 어디 거냐고 정보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. 힐 아이다이 제품인데요. 작년 겨울부터 올해 초봄까지 제가 거의 문신처럼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. 약간 채도 빠진 그런 고동색에다가 이 금장 버튼이 확실하게 포인트가 돼서 되게 고급스럽고 저는 오늘 치마에 매치를 해봤는데 이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걸리쉬부터 시크한 스타일까지 모두 연출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았고 또 주머니가 있어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좋았어요. 안에 경량 패딩 입고 목도리까지 하면 한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어서 엄청 추천합니다. 두 번째는 대망의 바로 그 코트인데요. 이건 제가 룩셈부르크에서 우연히 구매를 했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올해 하나 더 쟁였어요.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왜 이거 안 사냐고 매달리고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강추하는 브랜드입니다. 아직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인데 더 큐레이티드라는 곳이에요. 이제 글로벌 쇼핑이 되는 브랜드고 제가 봤을 땐 거의 막스마라급으로 고급지고 예쁜데 가격이 참 합리적이어서 좋더라고요. 제가 이 코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소재가 너무 좋아요. 이게 캐시미어 30% 함유라서 너무 부드럽고 코트에 은은하게 광이 덜어요. 이게 뭐 일부러 불을 비추지 않아도 막 은은한 광이 보일 정도로 너무 고급스럽고 또 엄청 가벼워요. 무거운 코트 입고 있으면 원래 어깨 되게 아프잖아요. 근데 이거 입었을 땐 잘 안 그랬던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핏인데요. 저 같은 경우는 키가 155cm라서 그동안 제 몸에 맞는 코트를 찾기가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. 이 코트가 3X 스몰부터 3X 라지까지 나와요. 그래서 이게 제 몸에도 정말 딱 맞고 핏이 예술입니다. 너무 오버핏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여성스럽지도 않은 그런 라인이라서 누구나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이 나오고요. 라인 자체가 일단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돼서 유행도 안 탈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사두면 거의 뭐 반영구 코트급으로 평생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. 원래 캐시미어 소재들이 다 비싸잖아요. 캐시미어 함량 한 30% 정도면 W컨셉이나 29cm에서 디자이너 브랜드를 봐도 70만원이 넘고 더 고급 브랜드로 가면 훨씬 비싸지거든요. 근데 이거는 450유로라 하나로 하면 60만원 후반대. 제가 국내에서는 제 키에도 맞으면서 좀 고급스러운 코트를 사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막스마라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. 이 돈으로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핏이 나오는 브랜드는 제가 봤을 때는 큐레이티드가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. 사이즈는 2X 스몰이 44 그리고 X 스몰을 55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평소에 44 사이즈를 입는데 지금 입은 코트는 X 스몰인데도 저한테 살짝 크더라고요. 제 기억엔 작년에 샀던 코트도 X 스몰이었는데 그건 딱 맞더니 올해 건 사이즈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평소에 44 입는 분들은 2X 스몰 추천드립니다. 다음에 소개할 아이템은 캐시미어 머플러입니다. 이건 타임 제품이고 작년에 시언니한테 선물 받았어요.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디 걸쳐도 올드머니 룩이 되는 그런 마법을 볼 수 있었는데요. 딱 봐도 너무 고급스럽죠. 이게 100% 캐시미어라 너무 부들부들하고 또 엄청 따뜻해요. 삼각 머플러라 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살짝 이렇게 비대칭으로 비스듬하게 매는 게 가장 예쁘더라고요. 아니면 그냥 어깨 정직하게 올려서 매도 예쁘고 묶어서 매도 예쁘고
네 번째도 아까 그 코트입니다. 제가 작년에 이 코트를 먼저 사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카멜색도 이번에 구매했던 건데 남색이라서 역시 근본답게 어느 옷에나 휘뚜루마뚜루 잘 어울려요. 사실 저는 카멜색보다 요 남색 코트가 더 손이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. 카멜색은 뭔가 드레스업 할 때 더 어울린다면 요 남색은 캐주얼부터 드레스업까지 좀 두루두루 잘 어울려서 정말 요긴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. 오늘도 요거 입고 자전거 타고 왔을 정도로 진짜 자주 입고 있어요. 문신 코트로 정말 추천합니다. 다섯 번째는 질 스튜어트 머플러인데요. 사실 이건 올 초에 후쿠오카 갔다가 일본에만 파는 거라고 해서 사왔어요. 겨울 아우터들이 다 어둑어둑하니까 좀 밝게 포인트 줄 수 있는 머플러를 찾고 있었는데 아크네는 너무 유행해서 좀 싫고 뭐 딴 거 뭐 없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서점에서 이거 보는 순간 아 이거다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것도 캐시미어 100% 함유라 너무 부드럽고요. 색깔도 흰색, 베이지색, 오렌지색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어서 베이지색이 많이 보이게 매면 좀 무게감 있어 보이고 반대로 오렌지색이 많이 보이게 매면 발랄하게 연출이 돼요. 저는 원래 유행템도 좋아는 하는데 너무 유행하는 것보다는 남들 좀 잘 안 하는 거 이런 거 찾는 걸 좋아해서 제 기준에는 유니크하면서도 아크네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